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1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전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선 무능을 남탓으로 돌린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 건 정치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분열적인 정책이 인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기본적 경제 원리를 무시해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했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 입법이 더해지면서 주거 불안을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서로 갈등하는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루 앞선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선 무리한 탈원전 추진이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온 것이라고 반박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측근 불공정 인사 지적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6차례, 민주당은 13차례 언급된 연설에 야당은 여당이 남탓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언제까지 남탓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성과로 입증하는 그런 유능함을 보여주실 것을. TV조선 이광희입니다.